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비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언비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맞게 되는 세 번의 운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진왜란, 두 번째는 병자호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운수가 언비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구 인생 안심처 방도군자 정재창. 인생들이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곳을 구하고 찾고, 방도, 도를 찾는 군자들이 상생들을 구제할 곳을 찾고자 한다면은 어디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가 일횡 이인립. 이가 일횡 이인립은 인천을 바다한 겁니다. 이에다가 인자를 여기 세웠죠. 그럼 인천이 되고, 이가 일은 내천자가 되는 겁니다. 가로로 써가면은 인천으로 찾아가라. 그럼 또 81구 부요지, 이거는 부평을 또 파자한 겁니다. 평자는 81이죠. 평자. 여기 부자화 해가지고 부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소사가 있는 지역이 인천, 부평, 부천, 소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양백 삼풍 유인처. 양백은 십성 하나님이죠. 십성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분이 감로해인을 임의를 용서하는 그분이 계시는 곳이다. 그분이 소사에 계시는 곳이죠. 미륵 출세 역차지. 미륵불이 출세하시는 곳도 역시 이곳이다. 이 소사에서 소래하고 노고산 일대, 거기서 미륵불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금구반조 성신조 홍란이적 강우로. 금구, 금비둘기. 금비둘기는 검은 정도령을 의미하는 셈이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신을 상징하는 새다. 홍란이적, 붉은 난새가 기사이적을 행하는데, 감로, 우로는 감로들 말하는 거죠. 감로해인을 내린다. 금구로 상징되는 정도령이 감로해인을 내려서 감로해인을 용사를 해가지고 마귀를 죽이고 중생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목토재성 정성운. 이 목토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목토가 다시 거듭나가지고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 목토하고 정도령 속에 금구하고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 금구는 혼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목토하고 합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도령이다. 정도령은 세 때의 삼시 중생 정본인, 세 번의 때를 거쳐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정도령이다. 그리고 목토로 처음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여인 한 분을 또 거쳐서 마귀와 싸워서 여인 한 분이 찾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해와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에 해당되는 검은 정도령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합의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검은 정도령 속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도령이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모습을 바꿔 나가서 마지막에 검은 정도령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불선 삼각인출. 유불선 각기 대표하는 공자님이라든지 석가 또는 선 쪽에 각각 한 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말복 합일 성일출. 마지막에는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유불선이 다 하나로 합쳐 가지고 그 기운을 합쳐 가지고 한 분이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정도령이다. 무궁 백석 삼풍리. 무궁, 무는 싸움이잖아요. 누가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무궁이 백석에서, 백석은 소사죠. 소사. 소사에서 계시면서, 감노해인, 삼풍은 감노해인입니다. 감노해인을 가지고 마귀들을 죽여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죠. 이산 도해 변화운. 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뭐 뒤집는다 그러는데 또 바다를 건너간다 또 건너는 것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여튼 산이 변하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큰 변화의 운이, 계백의 운이 있는데 이 계백의 운 때 소사에서 정도령, 이 감노회인을 용서해가지고 마귀를 죽인다. 그래서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불경전이 식지. 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먹게 되고 부직마이 의지. 길삼을 하지 않아도 옷을 입게 되고 불매지이 장지. 땅에 묻지 않고도 장사를 지내고 불배사이 제지. 절하지 않고도 제사를 지내고 불성마이 행지. 말 타지 않아도 길을 오가고 불식고기 보지. 밥을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감노회를 먹고 삽니다. 그럼 되리죠. 불류류이 생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살아간다. 슬픈 일이 없어지는 거죠. 불음약이 수지. 약을 마시지 않아도 장수를 누리고 불교합이 산지. 남녀간의 교합이 없어도 아이를 생산하고 불사시이 농지. 사시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게 되고 불화발이 실지. 꽃이 안 피어도 열매가 맺고 사말생초 마룬. 사말생초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세상이 처음 되는 이 말세 때는 이렇게 된다. 그때 운왕, 운중왕이죠. 그러니까 정돈이 운중왕인데 운중왕인 진인이 강도, 이 도는 해우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내려오신다. 사말생초의 마룬 때 진인 정도령이 우리나라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당하게 될 마지막 운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송가 전에 계감유록의 뒤에 나오는 송가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은비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라자수 여인대화. 임진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냐? 여인대화다. 여인이 벼를 이고 있다. 요거는 외자를 파자한 겁니다. 밑에 여자죠. 요거 일자죠. 요거 벼화자죠. 여자가 벼화자를 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는 외자예요. 외가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임진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부지, 사람인 걸 모른다. 병재기 중 싸움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이 왜라는 것도 왜 사람이죠. 왜병. 이 왜라는 에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사라자수 우화행산 천부지 이재기 중.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냐. 우자 밑에 산자를 옆으로 놓아라. 이건 설자, 눈설자를 파자한 겁니다. 눈이 나를 죽인다. 병자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병자년 음력 12월에 폭설이 내릴 때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다 눈 속에 파묻히고 또 얼어 죽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 때문에 눈이 나를 죽인다. 천부지 하늘인 것을 모른다. 이 우화행산이 하늘의 기상이다 이 말이죠. 이재기 중 그 속에 하늘의 이제 속에 말하는 기후가 하늘의 날씨가 그렇게 있는 것을 모르다 알지 못할 것이다. 또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당하게 될 임박한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운수 재앙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군가 소두무적이다. 머리는 작고 발이 없다. 이거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귀. 여기 귀잖아요. 귀부지. 귀인 걸 모른다. 마귀. 화재기 중 조화가 그 속에 있다. 이 귀가 장난을 치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유행병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 현상도 귀의 장난으로 해가지고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화자수.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냐? 죽이는 것은 설명했으니까. 원문에 보통 책에는 이게 말씀 언변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삼수변이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북글씨를 쓰다 보니까 초서로 날렸으면 말씀 언변하고 삼수하고 날렸으면 흡사합니다. 그래서 활화자수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군가? 18가공이다. 18가공이 나를 살린다. 18가공은 소나무 송자를 파자인 겁니다. 십자에다가 팔자에다가 공자잖아요. 소나무 송자. 소나무가 나를 살린다. 송하지. 요거는 이제 소나무 송자를 이두식으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소나무 깊은 골짜기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가야 산다. 그런 뜻이죠. 임진왜란 때는. 병자호란 때는 활화자수. 나를 살린 것은 누구냐? 시상가관. 돼지 시자죠. 돼지 그 위에다가 관을 덧붙여놨다. 요거는 집가짜를 파자한 겁니다. 집가짜 밑에 거는 요 돼지 시자죠. 이때 갓머리 했으니까 여기 집가짜인데, 그래서 가하지. 이 발음만 이 가짜로 해가지고 집 아래에 머물러야지 된다. 그 집 아래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 량저, 덜보죠. 덜보. 덜보 아래에, 집 안에 덜보가 있잖아요. 덜보 아래에.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눈이 폭설이 내리는 추운 엄동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면 다 눈에 파묻히고 얼어 죽으니까 집안에 떳떳한데 온돌 속에 있어라. 그런 뜻이죠. 뭐 이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마지막의 운수 임박에 있습니다. 지금 활화자수 삼인일석.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냐? 삼인일석이다. 삼인일석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딱 그 숫자를 파자인 겁니다. 딱 그 숫자. 잘 보면 삼자에다가 삼인일석이라고 되어 있죠. 도하지 천파. 도는 길도자. 도 땅도 할 적에 이 도 아래에 그 정도령이 가지고 오시는 불사 영상의 도를 그 아래에 정도령을 만나서 닦아야 된다. 천파라는 것은 구세주. 결국 정도령이 되는 거죠. 정도령을 구세주를 만나서 그분이 펴는 도에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서 감로회인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죽여가지고 그래야 산다. 왜? 마지막에는 귀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귀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감로회인 안 받으면은, 감로회인은 마귀를 죽이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이 딱걸 숫자라는 것은 정도령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실천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감로회인을 받는 겁니다. 감로회인을 받아야지 귀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삼인일석 숫자에, 딱걸 숫자에 참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놨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호성재산 여성지성 견인창궐 견송적지. 범의 성질은 산에 있는데 소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여성이라 써놓은 것은 이미 한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여송 장군을 이리 암시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여송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장수가 들어옴으로써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는 견인창궐, 사람이 많이 떼서리로 많이 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소나무 볼 때는 즉시 거기 멈추라. 소나무. 왜? 소나무가 나를 살리는 거니까. 임진왜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병자호란. 구성재가 개의 성품은 집에 있다. 가급천병. 이 집이 천명의 병사를 공급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때는 견설창궐. 눈이 아주 많이 내릴 때는 집이 보이면 거기에 딱 멈추라. 집안에 들어가라. 집안에
따뜻하잖아요. 온달이 있으니까. 그 안 얼어 죽는 거죠. 눈에 파묻힐 일 없으니까. 그럼 이건 이제 인주내란과 병자호란은 지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맞게 될 불운간 곧 맞게 될 마지막에 세 번째 운수입니다. 우성제야 음택곡부 경기창걸 견야적지 우성은 덜에 있다. 이 덜을 자자를 잘 보면은 그 속에 밭줄자가 있습니다. 손은 원래 밭을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밭을 가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밭을 가는 것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음택곡부 이 곡부라는 것은 옛날에 문왕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주공단이 있던 곳이고 공자가 이 곡부에서 공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공자가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음택곡부는 성인이 계신 곳을 쓸 때 음택곡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택곡부는 정도령에 계신 곳이죠. 정도령에 계신 그곳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귀가 아주 창궐하면 지금 귀가 창궐하잖아요. 소도 무족이 되는 귀가 코로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상하고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귀가 창궐하는 것을 볼 때 이 행병이 이렇게 돌 때 견야적지 야를 보고는 거기 가라. 야는 은택붙고 성인 정도령이 계신 그곳에 거기 보이면 즉 말 듣거든 그걸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뜻이 왜냐하면 정도령이 감로현을 내려주니까. 또 이제 임진왜란 또 설명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계속 다른 말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제송송 선홍송 경대 발음을 이제 그냥 이두식으로 해가지고 송송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선홍송자에 있다 선홍에 있다 송송에 있다 그림 속에 호랑이가 그걸 돌아보는데 선홍을 돌아보는데 그림 속에 돌아보는 것이 그게 이제 발음하는 그 뜻은 여기 독자예요 독자 독자는 여기에 송아지를 말하는 그 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자로도 발음을 송하지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아래 가라. 결국 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날 살려주는 거니까 그래야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롭다 이거예요. 임진왜란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병자호란은 이제 가가 이건 집가자를 아까 이제 바꿔서는 거죠. 집에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것은 집에 있다. 그림 속에 개가 처마를 돌아본다. 집에 처마가 있잖아요. 처마. 그런데 이제 이름인 적은 개다. 개견자죠. 그런데 발음은 가지. 우리 가지라고 하죠. 강아지, 강아지. 그거를 한자로 또 발음으로 따라가지고 가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집 아래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 있으라. 병자호란 때는 엄동설한 음력, 병자는 음력 12월에 폭설 내릴 때이니까 집안에 들어가 가만히 있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또 끝났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났고, 진짜 배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있을 우리가 맞을 거. 이제전전. 이건 밭전자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화우고개. 걸음 속에 소가 시내를 돌아보고 있다. 시내는 이거 감로회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이름인적, 요거는 빈자인데, 요거는 암소를 말합니다. 암소, 음이소, 음이소. 그런데 음이소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도화지, 도화지 이렇게 불렀어요. 고생 잘 안 쓰지만은 도화지인데, 그걸 발음을 한자로 하면 도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정돈이 펴는 불사 영생의 도, 무국대도 아래에 머물러라. 그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그 도를 닦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감로회인을 받고 귀한테 귀가 침범하려고 해도 감로회인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설명해놨습니다. 임진왜란은 사초비초 이저 전후 부목질목 종목재생 풀 같으나 풀이 아니다. 제자 두 개를 전후로 놔봐라. 뜬 나무는 절목이다. 마디가 있는 나무다. 이 나무를 따라가야 산다. 이 제자를 전후로 하면 나무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결국은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소나무. 소나무가 나를 산다 이거예요. 결국은. 또 이제 병자호란입니다. 사야 비야 양상자우
부토 온토 종토 재생 덜 같으나 덜이 아니다. 양상좌우 위아래 좌우에 전부 다 뜬 흙 따뜻한 흙 그렇게 전부 다 옛날에 흙집을 만들었으니까 온 사방이 밑에 구간에 흙집을 만들고 온도를 깔았잖아요. 그러니 종토 이 흙을 따라야 내가 산다. 그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 이 말이죠. 흙집안에. 이제 이 병조호란은 끝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할 게 바로 나옵니다. 사인 비인 인옥 비옥 부금 냉금 종금 종금 재생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인옥 비옥 옥도 아니다 이거죠. 옥도 아니다. 사람의 옥이다. 옥이라는 것은 사람에다 옥을 붙이려면 가장 고귀한 사람한테 옥자를 붙이는 겁니다. 옥 같은 우리 임금 이런 옛날 말이 있듯이 왕 중의 왕 정도령을 암시하는 거예요. 인왕 인옥 그분은 부금은 냉금 뜬금은 냉금이다. 이 금을 금을 따라야지 금운을 따라야지 내가 산다. 미륵 부처님이 이런 금운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 미륵 부처님이신 정도령을 따라야 된다. 그분이 나를 살린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재미있는 이제 육식갑자나 12지지를 이용해가지고 또 그 때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선 임진대란입니다. 사운 인구유토 호룡상투 8년간 방부관. 사운은 죽을 운이죠. 인구유토는 인구하고 토죠. 여기 안절좌자입니다. 요새는 많이 안 쓰시지만 옛날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옥편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절좌자. 사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죽는다 이거죠. 밖에 나와 선홍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 선홍인데 원래는 이여성 장군인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지만 하여튼 선홍을 찾아가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죽은 운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룡상투 범과 용이 서로 싸운다. 이 동물 이름이나 할 때는 항상 지지로 바꿔야 돼요. 인은 호는 호랑이는 좌축인 할지 인입니다. 용은 인묘진 할지 진입니다. 인과 진연에 뭔가 있다 이거죠. 근데 8년간 방부관 이 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해 범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 방부관 이 방부자를 파자한 게 이게 경자를 파자한 겁니다. 경자가 방부예요. 잘 보시면 바깥에 있는 걸 방자고 안에 있는 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 합치면은 경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인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죽은 운이 슬슬 들어와가지고 심묘해가지고 임진년에 만 2년 뒤인 임진년에 임진년이 터지는 겁니다. 그걸 8년간 간다 이겁니다. 8년간. 왜냐하면 경인부터 정유재란 1590년 정유재란 1597년 해서로 8년간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죽고 상한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사운 중산분리 구서투식 일야간 유도간. 사운 죽을 운이다. 중산 산을 거듭해봐라. 그럼 출자가 되는 거예요. 출자 산자 두 개 하면 중산 나가면 불리하다. 목숨을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나가면 얼어 죽는 거죠. 눈에 퍼붓어 죽는 거죠. 병자호란 때는 폭설이 내렸으니까. 구서투식 개하고 쥐하고 먹을 걸 가지고 다툰다. 개는 술이에요.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갈때 술이고 쥐는 자예요. 그 술잔데 앞에 천간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도간 유자를 뒤집어라. 유자를 뒤집으면 갑이 됩니다. 그러면 갑술이 되는 거예요. 갑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사운이 슬슬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갑술 그 다음에 을해 병자가 되는 거죠. 만 2년 뒤인 병자년에 병자호란이 터진다. 이제 이게 지나간 겁니다. 요 같은 똑같은 논법으로 지금 우리가 곧 닥칠 마지막 운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운 육각팔인 육각팔인 우토상쟁 10일간 립십간 육각팔인 이 천자를
육각은 천자를 말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여기 육각이다. 파리는 불화자입니다. 천화입니다. 하늘의 불. 비화낙지. 불이 날아가 땅에 떨어진다. 이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귀. 귀가 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유행하는 거죠. 병이 도는 거죠. 우토 상정이라. 우는 축입니다. 축. 좌축할 때 축. 그 다음에 토는 묘입니다. 묘. 축과 묘인데 이 천간을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에 립십간. 그 립자고 십자를 보면 합치면 신자가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할 때 신자. 그래 신축년이 되는 거죠. 작년이 신축년입니다. 60년 전에도 신축년이 있고 60년 뒤에도 신축년이 있지만 어느 해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제대로 알게 됩니다. 신축년, 그 다음에 금년이 이민년, 내년이 개묘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운이 썩 들어와가지고 저 육각팔인이 장난을 쳐가지고 개묘년에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10일간이다. 기간은 10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감로회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로회인을 받으려면 정도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도령을 만나서 실천하면 감로회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송자 18가공 또 이제 다시 또 임진왜란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이 송자라는 것은 18가공을 말하는 건데 18가공은 소놈송자죠. 목공 목공이 18, 저, 선호 송자잖아요. 선호모 사이에서 사는 것은 불효 송인택. 선호모 사람을 택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선호모 사람이라는 것이 이여송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여송 장군한테 가면은 외놈들이 이여송 장군한테 섣불리 치러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선호모는 이제 깊은 골짜기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병자호는 가짜는 시착관, 이제 집가짜라고 그랬죠. 집가짜를 말한 건데 불아궁이 사이에서 사는 것은 추우니까 뭐 불아궁에 불 쬐고 있을 수도 있죠. 불아궁에 사는 것은 불여 와면 와신 누워서 집안에서 잠자는 것만 못하다 이게. 누워서 집안에 아예 눈 감고 자버리는 게 그럼 하루 종일 지나면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아궁이에 아차가면 밖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 소리 들리고 뭐 비명 소리 들리고 하면 불안하고 뭐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워서 누워서 집안에서 자는 게 제 상책이다. 그럼 개가 처마를 돌아보는 것이다. 처마 첨자니까 처마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병자로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당할 임박한 운수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전자는 19입. 이 십자를 입구 속에 딱 넣어보면은 밭전자가 되잖아요. 이제 전전 가듯이. 목숨을 보호자는 그런 밭전자에 있다. 세상 밭이 아니고, 이제 전전, 쉽게 말하면 정도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도령을 만나야지 된다. 그 말이죠. 양궁 간생. 양궁은 궁궁이죠. 궁궁은 곧 십성이니까 십성 사이에서 산다고 하고 하는 것은 이 십자도 흑십자도 있고 백십자도 있어요. 또 정도령을 만났다 해도 정도령이 말씀대로 실천 안 하고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해봐야 감사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궁간생의 사이에서 산다 하는 것이 수도 정기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때 수도는 정도령의 불사 영생의 도를 닦는데 정기 기자는 몸 기자입니다. 몸가짐을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몸을 바르게 하면은 그 마음이 발라져야지 또 몸이 또 발라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형식적으로 뭐 주문을 외운다, 호흡을 한다, 뭐 찬송을 한다, 뭘 어떻게 몸짓을 한다. 그 형식적인 거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기에 해당되는 것을 개감 요록에서는 물론 불교나 선가에서도 동양에서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주자와의 단정하라. 행 가거나 올거나 길을 걸을 때 길 걷는 모습도 다
법도 있게 걸어가야 되고, 주 머물러 있을 때도 그 행동하는 거지가 반듯해야 되고, 앉을 때도 반듯하게 법도에 맞게끔 앉아야지, 삐딱하게 앉거나, 뭐, 불안한 자세를 앉거나, 뭐, 불안한 자세를 앉으면 안 된다. 뭔가 딱 안정되고, 그런, 앉아 있어야 된다. 자와 누울 때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모습이 반듯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법도에 맞고 단정하게 그렇게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그 수도하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정도는 만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을 닦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전이라는 것은 삼수의 이치가 있는데, 궁, 을, 전,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이치로 관통이 딱 돼 있어요. 모군과 여인 한 분과 이 마지막에는 검은 이분이 전부 다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100%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치가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묘지 십성, 이 십성은 삼수로 뭐가 이루어진 묘함이 있는데, 그 삼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성 자체도 100%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군이 십성으로 처음 왔지만은 여인 한 분과 마지막에는 검은을 찾아가지고 합의돼야지 십성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십성이 검은 정도능 속에서 좌정하고 있다. 이제 전전, 음양 양전 기간. 이 운전전자, 전전은 곧 이 밭전자 전제인데, 음전 양전이 있는데, 결국은 궁을 말한다. 전전, 모금과 검은, 이게 합의됐을 때, 합의된 분이 십성이 완성이 된, 완성의 십성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십성 하나님이 검은 정도능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정도능이 결국은 검은 혼자만의 정도능이 아니고 세 분이 합의된 정도능이다. 궁궁, 상궁, 좌우, 배궁지간. 이 결국은 궁궁을 좌우에 들어 궁자를 등을 지게 되면 결국 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 사이에서 또 을룰 사월 전배 사방지간, 이것도 결국은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백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십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십성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단궁 무궁 천상 영물. 단궁 무궁은 천상의 영물인데, 신령한 물건인데, 이게 감로회를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영물. 감로인데, 그게 감로가 비같이 내린다. 감로가 비같이 내려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아주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감로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전부 다 흑심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시큼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나 감로회를 받으면 그 마음이 아주 하얗게 변하게 된다. 희마 발백이. 그래서 이제 그 천상의 영물 감로를 영생 지물이다. 영생을 주는 물건이다. 다시 말해서 삼풍의 곡식이다. 삼풍은 이제 삼풍해인이 감로해인을 말하는 거죠. 삼풍은 화, 우, 로를 또 삼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먹으면 죽지 않는 곡식이죠. 세상 곡식은 아니죠. 삼순구식이라고 해가지고 30일에 9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수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백석적 무궁. 백석은 소사입니다. 소사에서 무궁이 감로회를 가지고 천지공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야기가 발동을 해도 귀신도 모르게 귀신의 항세족제, 목에는 칼을 둘을 차고 사급 보면 나오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 귀신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그 일명 가로대 해인이라고 한다. 해인이 이 귀신을 들이잡는 거예요. 결국은
선자 생맥주물이다. 선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물건이요. 악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던지지는 그런 물건이다. 감로행이죠. 감로가 그렇다는 거죠. 즉, 산물로 되어 있는데, 화우로 산물로 되어 있는데, 산물이 하나의 물이다. 이게 혼재되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생사특권,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권위, 권능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 예. 오늘은, 은비가, 세 번째 시간 끝내고, 다음에는 네 번째 은비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